이거요? 99판 접대 깼는데 되게 오래 걸려. 예, 다 깨려면. 이쁘게 해줘야지. 됐다. 깔맞춤. 제일 옷 못 입는 사람들 특징이 깔맞춤을 한다는 거래요. 네. 우리나라 사람들 깔맞춤 잘 많이 입지 않나? 일본이나 이런 애들은, 저 외국 사람들은 깔맞춤 하면은 막 아우 막 이런다는데? 우리나라 사람들 깔맞춤 좋아해. 얘 못생겼다고? 왜 못생겼다 그래? 귀여운데. 왜 못생겼다고 해요? 이쁘기만 하구만. 내가 만든 내 사이버 딸내미라고요. 우리 딸 뭐라 하지 마. 사이버 딸내미를 애끼는 로레시의 딸바보 모습. 사이버 딸바보 싸딸. 자, 아무나 다 따라해줘. 아무한테나 딸 아무 아 다른 사람 맨날 따라하다가 요거도 먹는 마 선생님의 안타까운 모습. 도전하는데요? 마 선생님 이번 주 토요일 날 뚜두겨 맞을 수도? 진 선생님 지나가다가 신천 들려가지고 뚜까 맞을 수도? 어어어. 아이씨. 아이고, 노래 좋다. 이거 83년도래, 이거. 네. 여러분, 83년도에 몇 살입니까? 마선생님 83년도는 빵살이네, 빵살. 네. 우린 만으로 따져. 네. 노래방송 나이는 만으로 따집니다. 생일도 음력 생일 양력 음력 따지듯이 내 방송은 만 나이로 만 나이만 쳐. 태어나지도 않았다고요? 83년? 이거 이 게임 나올 때? 어. 그래서 아저씨구나. 자. 어어어 위험하다 위험하다. 10살이 넘는다고 83년인데? 말도 안 돼. 타임머신을 탄 거야? 뭐 이렇게 83년밖에 안 됐는데. 어? 어? 아이씨. 아 무서워 무서워. 아우. 됐다 됐다. 아 난 알아. 나 몇 살인지 알아. 난 알고 있어요. 알고 있는데 말 안 하는 건데.
딱 나랑 몇 살 차이는 몇 살 차인지 딱 알아요 나는.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. 아 왜 그래? 알죠. 다 얘기했던 거 알지 뭐. 네, 전 남친이 몇 살이다 뭐 그런 것도 다 들어가지고 알지. 아이 왜 몰라? 씨 말 안 하는 거 뿐이지. 시청자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. 어! 그럼 시청자 신상을 내가 막 누설할 순 없어요. 본인들이 누설하는 거 상관없는데 내가 막 함부로 누설하면은 그것도 할 짓이 아니지. 저 아저씨 맨날 남의 거 맨날 따라해. 아주 못돼 처먹은 모모스. 네. 로열티를 지불 안 하고서 공짜로 따라하는 아주 못돼 처먹은 모모스. 어머? 왜 이래? 피하라고 이거 그럼. 베이블랜 파크. 이거 오락실에 있었나 옛날에? 예, 이거 옛날에 오락실에 있었나요 이거? 아는 사람이 뭐 한두 명밖에 없겠지? 예. 난 이거 오락실에선 못 해봤고 집에서 게임기로 했었어. 게임기 그 핫팩에 들어 있었어. 전반전 끝? 몇 대 명? 이제 30판 넘었네. 어후. 없는 기억? 어, 오케이. 그렇지 좋아. 문방구 있었다고 이거? 오 애기 때 해봤나 보네. 네, 해보셨나 보네. 하나님 동네 이거 문구사 있었나 봐요. 난 3살 때 되게 시골 살아가지고 이거 못 해봤어. 흑백 게임기구 있었다고요? 이게? 아니 이거 83년 거. 아우씨 이거 언제 타이밍 맞아. 아이씨 됐어. 저는 50원 때부터 오락실 갔어요. 30원, 20원 때는 못 가봤어. 50원 끝날 때쯤 오락실 댕겼던 것 같아.
개구라 치고 있어 어디서. 2003년생이면 고등학생 아니야? 맨날 고등학생 노래를 부르다면 자기가 고등학생이래. 저거 병이에요, 병. 자기가 고딩 좋아한다고 저러는 거예요. 아휴, 참. 판사님, 저는 죄가 없습니다. 저 인간이 죄가 있다면 저 인간을 지옥에 데려가십시오. 아이씨. 아, 타이밍이 안 좋네. 어우. 아우 씨. 그렇지. 아, 아, 이거 안 되는구나 이러면. 아이씨. 됐겠지? 됐다. 1,000원 주고 오락실 가면 하루 종일이라고?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? 하긴 맞아. 옛날에 5,000원, 제가 5,000원 한 번, 5,000원 주고서 85년인가 86년에 오락실 갔거든요? 하루 종일 했어. 아침에 가서 거의, 아니. 거의 오전에 가가지고 한 저녁 때까지 게임했어. 친구랑. 맞아. 5,000원 한 번, 슬쩍 해가지고 한 번인가 간 적 있어. 6살 때, 5살 때인가 6살 때. 살면서 딱 두 번인가 했는데 두 번 걸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린 나이에 그 뒤로는 이제 안 그랬지. 아, 아무튼 5,000원 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가봤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게임했어. 안 걸렸어요. 다행히 안 걸린 건지 모르는 척 한 건지 아무튼 간에 모르는 척 했겠지. 넘어갔어요. 아무튼 얼마나 얘가 게임을 하고 싶었으면서 넘어갔지. 나 내 친구랑 하루 종일 했어 게임 그때. 맞아. 5,000원 가지고. 근데 밥도 안 먹고 게임만 했어. 뭐 사 먹지도 않고 게임만 했어. 정신 나가가지고. 애들이 그렇지 뭐. 5,000원 가지고 게임만 해서 집에 갈 때까지. 저 말고 아마 그런 애도 있었을걸요? 지갑에서 스트레스니까. 그러니까 돈이 많았겠지. 몇만 원 꺼낸 기억. 아, 그냥 모른 척 했다고요? 아, 그냥 모른 척 하는 사람들이 꽤 있구나. 맞네. 아휴. 아, 근데 그 뒤로 못 하겠더라고. 예. 한 두 번인가 그러니까 못 꺼내겠더라고요. 모른 척 하니까 그게 뭔가 더, 뭔가 찜찜해가지고. 아, 안 되겠다. 다 그런 애, 예, 어렸을 땐 그런 애들 많구나. 나만 그런 줄 알았네. 아무튼 어렸을 때. 지금 뭐 그럴 일이 없지. 아, 이거 너무 어렵다. 에이씨.